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오르독 준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잠투운투라는 견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스웨디시 엘크하운드인 오르도의 견종인 잠투운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투운투는 스웨덴의 잠트랜드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외형적 특징은 귀가 빳빳하게 서고 주둥이는 사각형의 스피츠 형태이며 최대 평균 65cm, 35kg까지 자라는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투운투의 성장 과정을 함께 보시죠. 2개월, 4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성견이 됐을 때 모습입니다. 완전 성견의 모습 보시죠. 이름 그대로 스웨덴 출신의 엘크를 사냥하는 견종으로 초기에는 곰과 같이 큰 짐승을 사냥하는 데 동원되었으나 현재는 사슴, 멧돼지, 사냥 등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엘크를 발견하고 짖는 모습입니다. 네, 멧돼지 짖고 라운딩이라는 기술을 하고 있네요. 엘크를 추적에 성공해서 보호자에게 짖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산속에서도 추적을 하고요. 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냥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건강한 견종 같죠? 큰 맹수인 곰에게도 무서움 없이 짖고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견종입니다. 잠투운투는 체력이 강하고 추위에 강한 장점을 활용하여 썰매를 끌기도 하고 강한 체력과 특유의 용기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목양견, 파수견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잠투운투는 1946년 전까지는 노르웨이 엘크하운드와 같은 견종으로 불렸지만 1946년 독립견종으로 알려지면서 잠투운투는 별도의 견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후 스웨덴의 공식 국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시피 굵은 뼈대를 가졌으며 가슴이 넓고 갈비뼈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잠투운투의 성격은 낯선 사람은 조금 경계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주인과 가족에겐 한없이 상냥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어 반려견으로도 최고의 견종입니다. 잠투운투는 활동량이 많은 견종이기 때문에 적정 운동량과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잠투운투를 한정적인 공간에서 키우게 될 경우 충분한 산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운동량 부족 등으로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활동적이며 다재다능한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감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오르도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투와 행복한 반려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강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교육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오르도와 준투의 이야기로 다가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으로 오르독 준투였습니다.